마지막 세션인 세션 4는 휴먼 시티 디자인 워크숍 강연 시간입니다. 휴먼 시티 디자인 워크숍은 2019년에 제1회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2020년엔 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휴먼 시티 디자인의 가치를 젊은 예비 디자이너들과 논의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왔는데요. 이번 워크숍에선 두 분의 영상 강연을 통해 미래 디자인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은 새로운 방식의 삶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존 타카라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evening. This is John Thackeray. 안녕하십니까? 존 타카라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워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워드를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와 타자, 즉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 도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시에 대해 생각하고 거주하며 발전시키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듣기 쉽고 또 한국과 세계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한 결과 저는 김치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프랑스에 있는 제 책상에도 김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김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 이유는 수천 년 동안 김치의 예술이 다양한 문화에서 음식 그리고 또 음식 문화를 변화시키고 보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대다수가 전 세계 곳곳을 빠르게 너무 자주 이동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실제로 방문한 곳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뿌리가 없고 파편화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바일은 뿌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는 인간 영혼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인식되는 행위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 뿌리를 갖게 된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시몬 바일은 이것을 한 장소에서의 살아있는 참여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생태학자 파멜라 맹은 또 저의 다른 뮤즈인데요. 파멜라 맹은 사람과 장소 간의 연결의 힘은 진정한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보살핌으로 향하는 문이며 장소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심오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개인적 정치적 의지를 이끌어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소는 또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유지가 되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감과 뿌리를 다소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이 음식을 통해 그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기원에 대한 공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특히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식량을 재배하고 수확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행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발효라는 개념이 사람과 장소, 그리고 이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람 대 사람, 장소 대 장소 간 대화를 하게 해주는 훌륭한 매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겨울철 또는 농경의 생산이 풍요롭지 못한 시기에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기술과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대화 중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가장 생생합니다. 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치를 먹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김치는 그 특정 장소의 미생물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늘날까지도 잊지 못했습니다. 김치와 박테리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은 김치가 만들어진 장소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매개체입니다.
조금 과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박테리아와의 밀접한 만남은 파편화된 시간 경험의 치유를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 과정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와의 밀접한 만남, 그리고 그 박테리아가 점령하는 시간, 그 시간은 사워도우가 부푸는 시간 또는 김치가 알맞게 익는 시간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박테리아와의 만남은 개인적으로는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입니다. 발효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자연세계의 리듬과 박자와 다시 연결되게끔 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효의 공유 측면인데요. 박테리아를 통해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발효 음식 또는 문화를 공유할 때는 단순히 물질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식과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작은 항아리에 담긴 것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관계 또 이야기의 교환은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박테리아의 세계, 소우주의 세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시간, 공유, 연결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예술가 이바 바케슬렛은 이러한 종류의 협업 과정을 사회적 발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 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발효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워드는 주류 경제에서는 사라져지는 것 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크고 무거운 것만을 기념하는 그 언론에 포착되지 않은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은 관련 활동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건강하고 생생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꽃 피우고 번창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대를 형성합니다. 이 어워드를 통해 맺어진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식, 관행, 그리고 용기와 헌신을 고무하여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혁적 변화는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가속화되고 운반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여태 발생했던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년에 걸쳐 천천히 발효되는 음식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을 위한 발전 모델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의 추출에는 끝이 없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자 우선순위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길에서는 인간과 그 외 생명체 모두의 공동 웰빙이 우선시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이 새로운 길에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작업 방식, 그리고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어워드는 그런 의미에서 축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존 타카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